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현상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 수포자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또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면 수학에서 이렇게 수학에서 공부하는 대상이나 그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 수학을 하려면 잘 하려면 그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나 이제 봤을 때 오래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호를 익숙하게 만들려면 또 많이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과 기호를 이제 내 거로 체화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죠. 힘들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지속하려고 하면은 보상이 뭐냐 하면 할 때마다 즐거우면 좋죠. 근데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즐겁긴 즐거운데 내가 이게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보상이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지금 수학이 좋고 더 하고 싶은데 내가 10시간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수학만 계속했는데 수학 성적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내가 이 과목만 포기하면 다른 과목은 모두 만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수학을 즐겁게 하세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좀 이런 상황을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이 상황 속에서 솔직히 저는 너무 안 돼가지고 수학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제가 먼저 점수부터 딸게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좀 한편 이해하는 편이고 언젠간 이 수학을 한 재미를 안 사람들이면 언젠간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수포자잖아요. 수학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이별을 하겠어. 그리고 이제 좀 가면 좀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잘 처음부터 못 봐줘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수학자들은 좀 들어야 되고 그 상황을 만든 어른들도 좀더 미안해야 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수학점 했다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어른이 되면서 공식도 개념도 있고 자연스럽게 수포자에 가깝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 수포자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수학을 왜 해야 하나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의 언어라는 거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하고 하게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려면 수학이 없이는 그 전달을 참 어렵죠. 네, 수학 그 공식이나 뭐나 하여튼 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그 교수를 할때그 이제 언어 그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requiremen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영어 외에 한 가지 외국어를 택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수학을 넣자고 교수님들이 몇분 교수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들이 이과 선생님들이 아니라요. 인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외에 저기 독일어 독일어 불란서 그다음에 일본어 그다음에 수학 네 개를 해서 수학을 넣자고 그래서 그때 수학이 그 저기 뭐야 외국 그러니까 영역으로 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언어라는 거가 통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알므로 해서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택하지 않으면 과학적인 어떤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아, 이 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말씀 되는구나. 근데 그때 일로 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저기 아트 히스토리 그 하시는 분들도 거기 전적으로 동일하셔야지. 그래갖고 그 저기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학 한 학기 들을 것, 그다음 뭐 다른 해서 그런 식으로 수학이 하나의 언어라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생각해 볼수록 그건 언어인 것 같아요. 수학이 하나의 언어라는 덧붙이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예, 수학이 이제 왜 과학의 언어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요한 얘기고, 저는 이제 그 뭐 원칙적으로 굉장히 명료하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우리가 그런 논리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학이. 그래서 과학의 언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면 어느 날 제 작은 딸이 집에 오더니 뭐 어디서 논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A는 B고 B는 C면 A는 C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랬더니 엄마가 날 닮았어? 내가 아빠를 닮았어? 엄마가 아빠랑 닮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닮은 게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 삼각형 A가 삼각형 B랑 닮았어. 삼각형 B가 삼각형 C랑 닮았어. 그럼 삼각형 A는 삼각형 C랑 닮았나? 닮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까지 얘기하니까 아 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삼각형은 닮으려면 닮았다라는 정의에 정확하게 세 꼭지점의 크기가 같다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지랑 코가 닮고 지랑 아빠랑 저기 눈이 닮았으면 저랑 자기 그러니까 아빠는 뭐 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 이게 수학에서 닮았다고 하는 거, 자기가 명제로 이제 A는 B고 B는 C고 C는 뭐 그러면 A는 C다 하는 그 저기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명확한 그런 어떤 단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이게 이제 한 예지만 이제 보케버리가 물론 늘어나면은 이제 의식이 확장되는 면도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과학 현상을 이제 기술하는데 예, 수학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학이 일종의 언어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께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도형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는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아레시보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1974년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발송을 했던 메시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유명한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고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칼 세이건의 도움을 받았다고도 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수학적 사고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인에게 만약에 지능이 있다면 적어도 수를 이해할 거란 기대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수학의 이진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윗줄에 보시면 저 흰색 점들이 1부터 10까지 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고요. 노란색 부분은 태양계를 표현한 것이고 그 아래 이제 보라색 부분은 이 천문대 모양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이 메시지는 1679개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로 23, 세로는 73, 이 두 숫자의 고비라고 하는데요. 교수님들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둘 다 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이제 소수 두 개의 고비니까 이제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조방법밖에 없겠죠. 예. 아,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소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가로 세로가 이제 바로 정해져 버리는 거죠. 전체 넓이 이제 전체 화소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모양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숫자를 정한 것이군요. 예, 이렇게. 예. 아니 제가 그 아레시보 천문대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영화 강의거든요. 이게 이제 1997년에 콘택트라고 작년에 나온 콘택트 말고요.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했던 콘택트 영화에 그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거의 찍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외계 생명체에 이제 그 전파를 수신하려고 이렇게 사실 헤드폰으로는 수신 안 되는데 헤드폰을 이렇게 계속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칼 세이건이 왜 1차 시나리오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많은 말씀이 이제 대사로 나와요.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 아니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우주의 언어다. 예, 그리고 뭐 이 우주상에 지구 밖에 생명체 있는 데가 없다면 얼마나 공간 낭비인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영화 생각이 나네요. 예.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학은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런 결론을 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자연의 언어 혹은 우주의 언어라고 대답한다면 좀 더 멋있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바로 무한대를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고계원 교수님 강연 때도 무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무한이라는 것이 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토어라는 그런 수학자는 무한을 연구하다가 그만 정신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무한이 왜 이렇게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무한대를 계속 쓰기는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조금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비수학자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분들한테 제가 이 신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그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이제 칸토르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에 병원에 갔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칸토르가 정신병에 간 것이 무한대를 발견을 해서라기보다 이제 거기 이제 그 무한대도 다 집단마다 이렇게 층위가 있어서 크기가 다르다 정도는 했는데 이제 거기 연속제 가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크기랑 실수의 크기 사이에 어떤 그 사이의 크기를 가지는 무한 집합이 있겠냐 없겠냐는 게 연속제 가설인데요. 그거를 증명해 보려고 너무 애를 써서 이렇게 아프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제 원인이 있다면은 그 왜 그 수학에다 괜히 무한대를 끌어와서 이렇게 수학계를 분란을 만드느냐 하고 굉장히 지탄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크로네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칸토르를 싫어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강순희 교수님께서 무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3분 수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3분 요리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가볍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실제로는 3분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순희 교수님의 3분 수학 무한대를 본 남자 라마뉴잔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수학 3분 같은 10분 수학일 수도 있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무한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라마누잔처럼 무한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천재 수학자라고 혹시 뭐 누가 천재 수학자라고 대표적인 사람이냐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고 하셨는데 사실 라마누잔이 제일 먼저 생각났지만 지금 말하려고 조금 아껴뒀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왼쪽은 영화 포스터예요. 그 제가 영화 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제가 연구하는 라마누잔이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줘가지고 저기 이제 인피니티 기호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돼 있고요. 저쪽에 라마누잔 얼굴에 있는 글자는 라마누잔의 친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포스터 일부가 아니라 제가 이제 따로 붙인 건데 이것이 라마누잔이 이제 죽기 전에 하디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예요. 보시면 마지막 보낸 편지인데 전부 수식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름 잘 보시면 저기 beautiful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라마누잔과 하디라는 정말 위대한 두 수학자 사이에 그 수학으로 이뤄진 끈끈한 우정 예, 그런 것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제 그 라마누잔이 인도에서 남부의 마드라스에서 이제 자라서 그 전문적인 수학 교육 없이 혼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난 뒤에는 아 이건 내가 이렇게만 그냥 혼자 계속
그 뭔가를 발견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해서 영국에, 당시 인도는 이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 수학자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수학자들한테 자기 결과를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유일하게 그 가치를 알아보고 답장을 한 사람이 하디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왔다 갔다 수학을 얘기하다가 이제 하디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케임브리지로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독실한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라마누잔이 그 배를, 그러니까 타고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 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떤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근데 하필 1914년에 케임브리지에 가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하는 그 적전지로 간 거죠. 어쨌든 케임브리지 안에서 연구는 잘했습니다. 근데 잘했다는 게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까지 혼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하디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니 그러겠죠. 그냥 맞아 이게.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제도 교육 안에서 박사 학위를 따려면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나왔습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갔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다고, 계속 하디가 라마누잔을 푸시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라마누잔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게 참인데 왜 참이라고 자꾸 말하라고 하냐고 자기한테. 이 대장금 마음이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홍시 맛이 나냐고 하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때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투쟁은 하디가 정말 느린 마음으로 계속 안아주고 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굳게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박사 학위도 따고 이렇게 인도인이지만 영국 왕립 학회 회원도 되고 결국은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중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독실한 힌두교도인이고 채식주의자예요. 그 당시에 영국은 채식주의라는 말도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채소나 이런 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고 이제 결국 폐결핵 진단을 받고 19년도에 인도로 돌아가서 20년도에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금 현재도 연구되고 있는 게 아까 보신 하디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이 제가 이제 한마디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은 이게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수학자들이 전문 자문가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케노노 교수가 이제 그 라마누잔의 그 연구 분야하고 굉장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 수학회 부회장이죠. 오른쪽에 있는 만줄 발가바도 같이 했는데요. 이 사람도 2014년 서울 ICM에서 필드 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 자체가 우리처럼 수론이에요. 라마누잔이면 어떤 걸 했나 하고 소개를 다 시켜주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학 강의인데 수식 하나만 잠깐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보신 거였는데요. 아까 온 사실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식이 있는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자 선생님께서 오늘 저기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스티븐 호킹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책에 수식 한 줄만 있어도 책이 잘 안 팔린다고.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이제 기하급수인데요. 공비가 x인 기하급수인데 무한급수잖아요. 저거를 합을 구하려면 이제 유한으로 이렇게 끊어 가지고 양변에 x를 곱해서 이제 빼 보면 이렇게 되고 x가 1이 아니면 sn이 분수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s는 요 sn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이니까 저게 존재 s라는 합이 존재하려면 x의 n 플러스 1만 좀 없어져 주면 되죠. 어디론가 수렴을 하든가. 그래서 보면 x가 이제 요 절대치가 1보다 작으면 x의 n 플러스 1이 0으로 가버릴 거니까 좀 무한급수는 결국은 합이 1 빼기 x분의 1이다 하는 건 아마 거의 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자, 알아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라마누잔이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정수분할 이론입니다. 정수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개념이죠. 자연수한테를 여러분한테 줘서 이제 이걸 여러 자연수들의 합으로 한번 나타내봐 하면 그 방법을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그것을 PN, 즉 저걸 우리가 분할 함수라 그러는데요. 세보시죠. 1은 1밖에 없을 거고 2는 2, 2도 칩니다. 2나 1 더하기 1, 3은 3 아니면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겠죠.
그래서 사는 이렇게 다섯 가지, 오는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정수 분할 함수는 이런 거의 값을 가지고 되겠죠.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것이 이제 1의 분할, 요것은 2의 분할입니다. 하나, 하나, 이건 2. 요게 3의 분할이에요. 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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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1의 분할부터 8의 분할까지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분할을 이런 박스에 박스로 나타낸 것을 영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빨리 증가하죠. 그래서 천만 넣어도 10의 31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일이 못 센다고 했잖아요. 일일이 못 세면 이제 역시 수학자는 게으르니까 조금 편한 방법을 찾는 거죠. 대부분 이런 정수 분할뿐만 아니라 어떤 수열이 생겼을 때 내가 세고 싶은 거 생겼을 때 하는 이제 굉장히 흔한 방법이 생성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성함수는 이렇게 수열 A0, A1 뭐 이런 게 있으면 걔를 개수로 가지는 몇 급수예요. 그러니까 정수분할 함수도 똑같이 이제 이런 생성함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수를 일일이 세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를 어떻게 좀 편한 함수로 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수분할이잖아요.